Assalamu alaikum. I'm my name. Korean bye. Aske ami. Koika office ya shi da. Bangla culture jeon no. Korea deke. Notunro gasche. Ona deke Bangladeshi culture. Kiki hobe. Aske lecture shi. Ami ekhane shudhu tero bochhor takechi. Amader koala jeon no. Amar YouTube channel deke amake invitation kora hoyeche. Aske amar favorite country Bangladeshi jeon no. Lecture kora jeon no onek bhalo hocche. তাহলে আপনাদেরকে ধন্যবাদ জানাচ্ছি আর তাহলে চলেন먼저 강의를 소개하기 앞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코리안 바이 방글라데시구나 젊은이 편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해로 방글라데시 13년 살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서 그 현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케이컵밥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 요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유튜브 22만 구독자.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00명, 2000명이었거든요. 네, 1년 만에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가 사실 방글라데시에 사는 이유는 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좀 넓게 포용해서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삶의 모토입니다. 어린 가난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행복한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가진 꿈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방글라데시의 백종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수익 공개하는 거 유튜버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원래 계획이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10억을 버는 걸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부자 되세요. 왜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왜 존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남을 해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제가 이 마인드를 갖게 된 게 방글라데시 오고 나서 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와서 5년 동안은 어떤 얘기만 했냐면 아유 미개한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공항 로드가 있어요 거기에 딱 차가 멈추면 막 애들이 팝콘이랑 이런 걸 막 들고 뛰어옵니다 그래서 막 똑똑똑 거리면서 사달라고 해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불쌍하다 좀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짜증난다 아니 씨 아니 노래 듣고 있는데 왜 똑똑거리지? 내가 안 산다고 했는데 왜 계속 똑똑거리는 거야?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나라의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 관점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틀렸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봤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오고 5년 뒤에 제가 VJ 특공대라는 데서 촬영을 왔었습니다 그때 테마가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 거기에 이제 코디네이터로 따라갔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수달 낚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촬영을 끝나고 사실 그 수달업 하시는 이제 낚시 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말했지만 가족 같은 존재라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수달업 그러면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수달 낚시 근데 그때 딱 5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뭘 물어 수달 낚시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5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아 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5살 때는 과연 뭐 했었지?
나 다섯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TV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꿈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4학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살까? 행복해서 사는 것 같다. 나는 남을 웃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 갖고 개그맨이라는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5살인데 아마 5살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얘는 무조건 수달 낚시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걸 보고 아,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으로 맨날 팝콘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애한테는 짜증이 났었는데 처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방글라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의 가장 큰 주제를 제가 요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지만 나와 다른 삶을 살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의 존중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한국과 제일 다른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국이랑 제일 다른 문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교? 남녀 불평등? 남녀 불평등. 종교도 맞는데 종교가 네. 정치랑 경제랑 모든 걸 다 아우른다는 거. 네. 보스. 보스? 네. 우선은 교통문화가 많이 다르죠. 교통문화, 예. 저희 집에 여행 유튜버가 두 명이 나왔었어요. 자기 원래 힘든다는 말은 안 하는데 아 이상하게 방글라는 잠깐 아침에 한 두세 시간만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왜 힘들까를 막 서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일단 도심에 내가 다니면 한국은 누군가 나한테 확 갑자기 들어올 이런 일은 없는데 여기는 모든 사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거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서 힘든 것 같다. 빵빵거리는 게 미칠 것 같다. 자기는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째려보고 막 아저씨랑 눈싸움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네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막 시내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성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냥 몸 안에서 욕을 막 계속해요. 와이씨 이 사람들 이게 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조금 멀리서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도심에 그 도로에 저만 빵빵 안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빵빵 거리고 있고 나만 빵빵 안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가장 사고 유발자는 난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봤을 때 왜 빵빵 거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일단 신호등이 없어요. 또 하나 예화를 알려드리면 제가 병원차를 타고 가는데 삼거리로 딱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드라이버 아저씨가 딱 들어가는데 옆에 오토바이 오면서 박을 뻔한 거예요. 오토바이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이 경적이 뭐 장식이야? 빵빵 안 하고 왜 들어와?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의 룰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다. 어? 난 여기 있으니까 나 갈 거다. 이거 먼저 알려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와 이 사람들 진짜 못 배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방글라데시 한번 오셨었는데 하는 말씀이 이건 1970년도의 한국의 모습이랑 비슷하다. 질서 없고 야 우리나라는 뭐 약속 잘 지켰는 줄 아냐?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선진문화란 남을 피해주지 않는 가장 피해를 조금 주는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교통법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버스 기사가 학생들을 쳐서 죽인 게 너무 많아갖고 학생들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후진 문화에서 선진 문화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사람을 더 많이 살리고 사람한테 더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진 문화가 있다. 개선돼야 할 문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처럼 뭐 1990년도까지 정말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 문화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신 30년 되신 저희 원장님의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제가 이제 코이카에서 특강을 해달라는데, 이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데, 제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직이란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과 관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하루만 연락 안 와도 우리 친구가 아니야?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야, 너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연락을 막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이성 친구, 동성 친구 상관없어요. 남자애도 똑같아. 야, 너 나 까먹었어? 우리 친구 아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친구를 만났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7년째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한국이 이게 안 맞더라. 그래서 뭐가 안 맞아?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 보인다. 특히 대학교에서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걔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왕따가 되는 것 같다. 저 혼자서 밥 먹고 굳이 말 걸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7년 동안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맨날 빠짐없이 카톡은 안 해. 근데 자기 7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친구랑 맨날 영상통화를 한대. 맨날 그룹톡을 하고 맨날 영상통화를 한대. 그거를 딱 듣고 야, 이래서 내가 힘들었었구나. 네, 이제는 저는 이게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만날 때 얘기를 해요. 네. 저희 병원에 있는 한 분의 얘기인데 그분이 시골에 사세요. 근데 시골에 자기 주민 중에 한 명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갯돈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힘들면 얘 사람이 날 도와줄 거다. 이게 다카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데 시골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대입했을 때 보면 가족한테만 그러지 않나요? 형한테 형 나 힘들어 한 10만 원 보내줘 이러고 형이 나중에 형 야 나 좀 힘든데 10만 원 보내줘 하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언제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명절이란 가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거를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분이 맨날 힘들다고 하세요. 돈이 없다.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좀 막 남편도 직장 잘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부족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대요. 마을에서.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내서 파티를 주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죠. 아니 자식들 지금 뭐 먹을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가서 파티냐. 코로나고 이러니까 올해는 그냥 어떤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랬는데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파티고 그런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명절이란 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드라이브 아저씨가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핫달, 그러니까 시위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기간에 모든 버스를 다 끊어버린 거야, 정부에서. 근데 이 아저씨가 집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14시간. 그 14시간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전거 아니에요. 세계일주하는 이런 MTB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바구니 요거 아시죠? 요걸로 간 거예요, 14시간을. 그래서 아니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가면서 진통제 두 알 먹으면서 갔대요. 네. 그만큼 명절이란 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뿌리 밑에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보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아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갖고 명절 때 우리 직원들 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면 한국 사람한테 야 명절 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배로 마음이 아파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이제 버리고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막 욕을 하잖아요. 아 얘랑 만났는데 진짜 별로더라. 어느 때나 같이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저씨들이랑 막 얘기를 해요. 막 진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내릴 때 딱 내리고 나니까 세 걸음 딱 걸으니까 내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때 집에 가면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마음속으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그러니까 남의 경비 아저씨들이랑도 친해요.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그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서 막 장난을 쳐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을 도난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갔다가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너 좀 이상하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아, 딱 아이 똥 밟았네 이 생각 할 텐데,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코이카 봉사단원들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면서 와, 나 방글라데시가 너무 좋아, 다시 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여기 진짜 다시는 안 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사람 때문이고, 절대 안 오겠다는 사람은 사람 때문이에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인데, 그걸 가지고 나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문화에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어도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좋지는 않을 수 있구나, 이런 편견을 좀 깨고 가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여성인권, 여성인권에 대한 움직임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주도해서 얼마 전에 굴시안에서 제 뭐 강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던 적이 있죠. 하루에 4명이 강간을 당하고 9명이 피해자가 자살을 한대요. 그리고 41명은 강간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서로 주체해가지고 우리 나가서 한번 이거 정부한테 강력하게 한번 시위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인권에 대한 움직임이, 그 다음에 아까 또 말했던 교통법이 너무 다르다, 교통법에 대해서도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학생 두 명이 버스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봤더니 버스 사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겨우 정부가 잠잠하게 됐는데, 저희 집 앞에, 저 조문화 퓨처파크라는 데 앞에서 아침에 학교 학생이 등교하다가 빵! 치여갖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저희 집 앞에 그 사망했던 곳에 지금 육교가 생겼고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에어포트 로드 오시는 길에 보면은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방글라데시 절대 볼 수 없는 차선을 지키겠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허증 소유하고 있는지, 요거를 경찰까지도 잡았어요, 학생들이. 네,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 교통법에 대한 이제 개혁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저희 집 주변에도만 해도 푸드코트가 4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요식업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푸드코트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푸드코트를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요런 데인데, 이 푸드코트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순히 푸드코트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푸드코트에 가면은 태국 음식도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이 있잖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푸드코트를 봤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가까이 실현이 되고 있다. 물론 다카에 있는 젊은이들 한해서. 그 다음에 케이팝이죠. 자, 케이팝이 제가 한 4년 전부터 케이팝 자체적으로, 방글라데시 자체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갔어요. 근데 매년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사이즈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케이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지인 방문, 현지인 집에 방문하는 꿀팁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아무래도 살게 되면 현지인이 초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를 알고 있다는 거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플러스 요인은 된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헬로우 해요. 우리는 아무런 기분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당연히 머리를 숙여 인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 만나도 헬로우 이러면서 You are so cute.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납득이 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현지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 때도 그냥 어떻게 대하든 오케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똑같이, 내가 한국 사람을 보듯이 똑같은 인격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말 속에서 다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제가 한국에 여기서 한국 분 중에 오래 사신 분들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집에 아야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는 조금 바뀐 양상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뭐냐면 방글라 말을 하는데
존중이 섞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좀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는가는, 이 내가 언어를 알면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데 좋겠지만 그 언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자, 1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슬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아살람 알라이콤 하면 90대 10 비율로, 9대 1 비율로 무조건 그 사람은 왈라이쿰 아살람 하면서 웃어요. 마치 우리가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90도로 인사해갖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이구 안녕하세요 해주는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집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의 종교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아침은 스킵이라고 해놨는데 방글라데시는 이게 이슬람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게스트가 오면 최선을 다해라. 네, 그래서 정말 과할 정도로 먹여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은 야 왜 이렇게 조금 먹냐 더 먹어라 하면서 계속 옆에 와갖고 막 퍼주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기니스바 주스 알에다 그 비타민 D. 자, 요것도 한번 말씀드린 게 제가 선물을 사갔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사가는 건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글라데시 친구들이랑 어떤 어른집 갈 때 뭘 사간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근데 제가 이게 사간 거는 그냥 내 문화에서 내가 어른집에 갈 때 뭔가를 챙겨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지만 이게 남을 해치지 않는 문화라면 그 사람한테 그런 좋은 영향을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사갔었고요. 우리는 방글라데시는 무조건 손으로 먹으니까 손으로 먹어야겠다 현지인 가면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못 먹겠다 그러면 그냥 스푼 달라고 해서 드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손으로 먹으면은 뼈 바르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손으로 먹어라. 그래서 손으로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와 얘가 손으로 먹네. 재밌고 막 세네 살짜리 먹듯이 어떻게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얘 사람들은 여기만 젖는데 우리는 막 먹으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야. 친구 집을 방문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알고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 가면 사랑을 받게 돼 있다. 문화 체험을 저는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혹은 걸어 다닙니다. 일부러.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걷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것도 좀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뭐냐면 방글라데시 나라 자체가 방글라데시, 데시가 이 나라 말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방글라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방글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자기 나라에 대한 거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올드 다카가 그 방글라데시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가 그냥 올드 다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올드 다카 가시면 그냥 돌아가다가 벽화 하나하나에도 그 문화 역사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올드 다카 한번 여러분 만약에 가시면 친구랑 같이 가셔갖고 계속 설명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네, 그 사람은 너무 좋아요 일단. 네. 나는 문화도 배우고. 네. 되게 그 외부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느껴요 방글라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고 웃으면 바로 그냥 그대로 안녕하고 웃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유튜브 촬영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 방글라데시 한 12년 살았어요. 오 진짜요? 이러다가 내리는데 저희 삼촌인데요 1월 4일날 두바이 가요.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도대체? 근데 그냥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잠시만에 그냥 제 그 몇 분 만에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제가 치타공 갔을 때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문화가 있어요. 뭐였냐면 치타공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시내에서 치타공 대학교까지 공짜로 트레인이 가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다 보면 그 트레인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드럼을 쳐요.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사실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발로아첸이라는 채널인데 이거는 뭐냐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가난, 귀청소. 어떤 유튜버가 와가지고 귀청소를 했는데 그게 막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난, 안 좋은 것만 쫙 있어요. 뭐 성매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딱 검색하면 나오는 게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방글라데시를 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크게 봤을 때 방글라데시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어 채널 만들어서 지금은 뭐 요런 뭐 CNG 타는 법 뭐 이런 거 제가 찍어봤고 릭샤 타는 거 그리고 승리의 날에 대한 방글라데시 역사 뭐 슈퍼마켓 가보는 거 왜냐면 슈퍼마켓 제가 처음에 사실 방글라데시 올 때 어떤 생각 했냐면 나는 끝났다 나는 천막에서 사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처음 딱 네이버에 치고 이미지를 들어갔을 때 봤던 게 시장길이었는데 물이 막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트럭이 하나 지나 근데 트럭에 짐이 실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통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와 나 끝났다 천막에서 자는구나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방글라데시 어때요? 이랬더니 좋아 우리 뭐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어 그래갖고 와 무슨 천막에 사는데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운전기사도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오고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보면은 와보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네, 좋죠. 좋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결론을 다시 짓자면 이 문화를 알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와서 5년간 시행착오를 겪다가 느끼고 만들어낸 제가 방글라데시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가장 기본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항상 전제로 가거든요. 그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성폭행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이랑 좀 일맥상통하게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돈,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됐건 뭐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22만 유튜버로서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다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홍수 때문에 무너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이제 후원 계좌를 열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받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받고 근데 막 20다카 막 100다카 이러식도 보내가지고 예, 모아서 지금 이제 목요일날 현재 학교를 복구 중에 있는데 뭐 그런 일도 제가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마감됐나요? 후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후원 계좌 다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동안 나쁜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신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제일 중요한 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